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목요일 오후 7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2분 전 8시인데요. 이번에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7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죽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 일컬어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원래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에 등장하는 말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라며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따와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이것이 다시 혁명단에 의해 덧붙여지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일삼는 멍청이로 평화된 것이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 망언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민중들이 더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그때 당시 프랑스 경제가 바닥이 나고 흉년이 들고 모두 다 먹고 살기 어려워졌는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 말은 그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에 등장하는 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지 않아도 그 민중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그 분노에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더욱더 그 민중들의 분노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번졌다는 것이죠. 사실 그녀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이 있다. 라모드 백작 부인이 앙투아네트를 사칭해 거액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편취한 이 사건에 앙투아네트가 관여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중들은 진범은 앙투아네트고 라모트 백작 부인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만 믿었다. 라모트 백작 부인이 유죄 선고를 받자 일반 민중들의 여론은 더욱 격앙되었다고 한다. 다만 나중에 혁명 재판에서 확인해 본 결과 무고가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난 그 백성들이 성난 그 백성들에게 점점 더 그 기름을 끼얹는 그러니까 타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대 프랑스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적인 모욕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갖다 붙였다. 동성애, 근친상간,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한다든가 하는 등 주로 18세기 중반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야설에 귀족, 특히 왕과 왕비를 많이 갖다 붙였는데 당연히 주적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수많은 악성 창작자들의 핀 끝에 능욕당했다. 루이 16세의 경쟁자였던 루이 필리프 조제프 도를레앙뿐만 아니라 상속 후계자였던 두 동생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도 그런 소문을 부추겼으며 프랑스 왕실을 증오했던 혁명가들도 그런 식의 야설들을 마구 써내서 출간했다. 뭐 그러니까 뭐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 근친상관을 했다 동성애를 했다 이런 뭐 차분한 그런 재미 위주의 그런 야설들을 많이 그 뭐 이런 그 재미 위주의 그 얼토당토하는 야설들을 퍼뜨려 가지고 그런 재미난 야설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책을 펴낸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온갖 제목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야설 이렇게 재미난 흥미 위주의 얘기들을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이득을 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고 그 죄를 뒤집어 쓴 건 마리 앙투아네트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굉장히 그 비운의 왕비였다. 그래서 이 내가 언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그 박정희 시대 이승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방첩대장 김창룡이를 내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방첩대장 김창룡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는 방첩대장 김창룡이를 내세워서 통치를 했고 박정희는 그 중앙정보부를 내세워서 통치를 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프랑스의 그 중앙정보부와 같은 그런 정보기관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는 이 정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자꾸 이런 헛소문에 의해서 왕비가 이렇게 죄를 뒤집었으니까 이런 그 헛소문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정보기관에서 했어야 된다고 하죠. 정보기관에서 이거를 다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왕비에 대한 이런 그 악소문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보기관에서 그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때 당시 뭐 프랑 이 1700년대의 그 왕정 시대의 프랑스에 뭐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못 쓴 것이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런 그 헛소문이 자꾸 돌고 대통령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정보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이 소문의 이 발원지가 어딘가 이런 악소문이 퍼지는 그 발원지가 어딘가 이거를 찾아낸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이런 그 악소문을 퍼뜨리는 뭐 흔한 글 쓰는 글쟁이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악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서약을 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보기관에서 대처했더라면은 이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이렇게 그 악소문의 그런 그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1700년대 왕정 시대의 프랑스가 뭐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헛소문에 대응해서 헛소문에 대응을 해가지고 손을 쓸 그런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있었다면은 정보기관에서 이거를 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악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정보기관에서 이걸 다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뭐 프랑스에 뭐 그런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있었겠어요. 1700년대에. 그래서 이렇게 왕비가 애꿎은 왕비가 이렇게 희생이 된 겁니다. 당대에는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이는 루머에 불과하며 연구에 의하면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튼 동성애자였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관계로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에게 고귀한 희생자로 추앙받기도 했다. 여담으로 사실 이와 비슷한 말을 정말로 했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바로 서진의 2대 황제였던 진혜제 사마충이다.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곡식이 없다면 어찌하여 고기죽을 먹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엄연히 자칫 통감에 실려 있는 사실이다. 다만 사마충은 백치라 판단력이 흐렸으며 실제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추측도 나온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중국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대륙을 횡단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인 것처럼 변신했을지도 모를 일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곡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얼마나 약을 올리는 얘기입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그지 않아도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분기탱천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니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곡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이 없다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약 올리는 얘기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봉건 군주가 후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였다. 전제 군주정의 왕의 후사가 없다는 것은 곧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왕과 왕비 사이가 소원하고 왕비가 무도회장을 누비며 밤을 보낸다는 것은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또 왕비가 그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내가 뭐 자식한테 물려줄 뭐 기업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 왕이라는 것은 자식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대대로 이 혈통으로 왕이 이렇게 내려져 가는데 아들이 없으면 왕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안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그 많은 그 걱정에 휩싸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왕비가 또 애를 못 낳는다 하니까 그 항시 프랑스 이 대한민국이나 프랑스나 똑같아. 어디 가나 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도 많았었나 봐. 그래 이 프랑스 사람 프랑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왕비가 애를 못 낳았더라. 그 왕비가 애를 못 나니까 어떡하노? 다음에 왕을 누가 이어받지?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거리가 이제 됐다 이 말이죠. 사실 이건 루이 16세가 부부관계를 기피하였기 때문으로 그에게 일종의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소문, 정확히는 자연폭경이 아니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이 문제로 루이 15세가 특별히 의사를 불러 루이를 진찰하게 했고 나중에 친정 오빠 요제프 2세가 외제인 루이를 설득하러 프랑스까지 출동했다. 둘만의 대화라 모르지만 요제프의 말빨이 먹혔는지 결혼한 지 한참 뒤긴 하지만 다행히 마리는 아들을 연달아 낳게 된다. 또 신혼 시절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융에 빠진 원인이라는 설도 있다. 루이는 사냥이나 대장간에서 힘쓰고 나면 밤에 충분히 자고 남편이 잠든 시간에 마리는 파티에서 춤추고 노느라 진이 빠져 아침이 되면 거의 기절에 잠들었다. 아내가 자는 동안 해 뜨면 루이는 다시 사냥이나 대장간으로 출근. 마리는 밤에 나가 아침에 들어와 둘 다 힘을 다른 데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애를 못 낳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출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그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달랐네요. 그래서 뭐 이 왕은 사냥이나 대장간 같은 데 가서 정력을 쏟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왕이 잠자는 시간에 또 왕비는 파티에서 춤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늦게까지도 기절해서 잠들을 아주 죽은 사람처럼 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달랐던 것이죠. 이 부부가. 여론은 루이 성적 능력에 대한 의심과 앙투아네트의 퇴폐적인 사교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들끓었고 이때 형성된 여론은 두고두고 족쇄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게 된다. 보다 못한 마리아 테레지아가 서신을 통해 왕비로서의 몸가짐을 갖출 것을 타이를 정도로 당시 앙투아네트를 둘러싼 여론은 좋지 않았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철이 들어서 유흥도 그만두었고 왕비로서의 위치를 자각하여 왕실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론과 달리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비는
그녀 이전 역대 프랑스 왕비들보다 적었으며 전체 프랑스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세 발에 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명에 대한 분석. 그녀가 이렇게 심한 악명과 루머에 시달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왕실 일원 중 가장 비방하기 좋은 유신 오스트리아 출신의 외부인인지라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고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행실과 딱히 상관없이 원래 적 취급을 받았으며 몇 가지 성격적 특징이 당시 프랑스 궁정생활과 역효과를 일으켜 자기 편이어야 할 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왕비가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 밉보였던 게 뭐냐면은 이 왕비가 프랑스 여자가 아니고 외국 여자다. 아, 오스트리아 여자다. 이런 점도 백성들한테 밉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죠. 첫 번째로 그녀는 프랑스와 사이가 나빴던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인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간첩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한때는 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 왔을 이 즈음에는 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여자가 프랑스 왕비로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 프랑스 혁명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의 방은 모조리 뒤집어 엎어졌고 그 중에는 당연히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나 오빠 요제프 2세, 레오폴드 2세 그리고 자매들 및 친족들과 교환한 편지도 있었다. 정치 외교학과와 사학과에서 동맹의 역전이라 불릴 정도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외교 관계가 급반전, 급진전된 18세기 중후반의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아이러니 그 자체였다. 두 번째로 왕비를 그저 애 낳는 기계 정도로만 취급하여 뒷방에 처박아 놓고는 공식적으로 정부를 임명하여 궁정의 꼬초로 삼았던 루이 14세, 루이 15세와는 달리 루이 16세는 앙리 4세 이래 전통적으로 호색간이었던 부르봉 왕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색을 별로 밝히지 않고 마리 앙투아네트 이외의 여자에게 시선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는 뭐 궁중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궁중에 그 궁녀들도 많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루이 16세는 그 왕비 외에는 자기 부인 외에는 어떤 여자도 그러니까 견눈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는 참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편력이 심했다는 거죠. 근데 루이 16세는 의외로 바람을 그렇게 안 피웠다는 얘기죠. 현대 기준으로 왕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던 국왕 정도의 취급이었겠지만 당대의 기준에서 이런 행동은 어이없게도 루이 16세에게 성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줬고 반대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 기를 죽이는 몹쓸 여자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면은 뭐 한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이건 넘어갑시다. 하여튼 트집을 잡으려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왕이 이렇게 바람을 전혀 안 피우고 다른 여자에 대한 견눈질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성적으로 무능하다. 왕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왕이 고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이 너무 기를 죽였다. 왕을 너무 기를 죽여가지고 왕이 바람필 생각을 못한다. 이런
아주 별 트집을 다 잡고 있었단 얘기죠. 세 번째로 당시까지 프랑스 여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왕의 정부를 씹어대는 것이 취미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나 그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예전에 프랑스나 똑같았어. 그저 남의 말, 앉으면 남의 말하고 남의 얘기 씹어대는 걸 좋아했다 거야. 그러니까 안주거리, 안주거리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자석 이런 데 모이면은 사람이 한 서너 명만 모이면 그저 왕이 어떻고 맨날 이런 거 안주거리를 씹어대기, 안주거리를 씹어대는 것이 취미였다고 하죠. 왕실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들먹이고 하는 게 취미였다고 하죠. 네 번째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전까지 프랑스 왕비들과 비교하면 매우 활동적이었고 궁정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프랑스 왕비상의 어긋나는 모습이 되어 궁정의 보수파들에게 눈총을 받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근엄한 고위 귀족들을 고리타분한 인물이라고 여겨 가까이 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나이 또래의 인물들과 주로 어울렸기 때문에 베르사유 고위 귀족들에게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다섯 번째로 마리 앙투아네트와 친밀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랑발 대공비와 욜랑드 드 폴리냐크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이 중 랑발 대공비는 정숙한 귀부인이었으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독으로 작용하여 베르사유 습격 당시 납치되어 사지가 찢어지는 잔혹한 처분을 당하고 그 머리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방 창문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마리 앙투아네트와 아주 친했던 그 귀족이 있었는데 랑발 대공비라는 이제 귀족이 있었는데 그 랑발 대공비가 그 혁명이 일어나서 사지가 찢어지는 잔혹한 그 형벌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뭐 왕비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을 뿐 아니라 그 왕비가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폴리냐크 백작 부인에게 푹 빠져서 처음에는 연간 50만 프랑의 연금을 지급하더니 나중에는 연금액이 100만 프랑까지 올라갔다. 사욕이 없었던 랑발 대공비에 비해서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매우 약삭빠른 여자여서 연금과 대저택, 각종 선물 따위를 가능한 한 우려내려 들었기 때문에 먼저의 조치로 고위 귀족들에게 반감을 산 데 이어 이러한 처분은 대중들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먹인 언론 썸. 당시 프랑스인들은 언론의 힘을 깨달아가고 있었는데 그 발전 과정에 있어 초기 상태였던지라 언론의 힘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파괴력에서 더욱 강력했다. 이미 루이 15세 때부터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들은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적을 소재로 한 음란물과 비방서적을 댔고 이 와중에 짭짤한 수입도 챙길 수 있었다. 이 야설들은 기본적으로 인격모욕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간, 윤간, 혼음, 강간으로 기본으로 묘사되는 막장물이었고 여기서 여주인공으로 당첨된 것이 주는 것이 없이 미운 마리 앙투아네트, 남주인공으로 로앙 추기경이나 훗날 부르봉 왕조 마지막 왕이 되는 아르투아 백작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다. 다만 루이 16세는 한때 고자소문이 돌 정도로 이쪽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제외되고 주로 네톨 아래 당하는 역할로만 나왔다. 그러니까 뭐 이게 참 그 온갖 지저분한 소문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 왕비가
이런 그 악소문에 참 피해를 악소문의 피해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악소문이 돌아서 왕비가 이렇게 피해를 볼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악소문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보기관에서 이거를 이런 악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런 악소문이 왜 생기는지 이런 악소문의 발원지가 어딘지 그거를 정보교통위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낸다거나 이런 악소문이 돌면은 맞불을 놓기 위해서 맞불 작전으로 다른 또 소문을 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런 소문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정보기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정보기관이 이런 때 필요한 겁니다. 즉 마리 앙투아네트가 당대 프랑스에서 이런저런 악성 루머에 시달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그런 악성 루머들이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사실로 둔갑했던 것은 장폴 마라나 자크 르네 에베르 등의 과격파가 자신들의 혁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름을 딴 과자가 존재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름을 딴 케이크가 있었다는 거지 그녀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말자. 당시 귀족사에서는 왕족을 비롯해 귀족의 부인이나 정부들까지도 각각 자신이 이름을 딴 케이크를 가지고 있었다. 호화로운 만찬이 끝날 무렵 그것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교계에서의 위험이었으며 그녀들의 긍지 높은 자기 표현이었다. 특히나 왕비의 이름이 붙은 과자는 왕비 본인이자 프랑스라는 국가의 위신의 상징이었다. 왕비 이름을 가진 과자들은 비스켓 글라스 앙투아네트, 샤를로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최후로 남긴 서신. 그러니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마지막 남기는 이제 글을 쓸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 전날 밤,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죽기 전날 밤에 시누이인 마담 엘리자베트에게 쓴 편지, 마지막 편지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시누이가 누굽니까? 자기 남편의 여동생이죠. 자기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에게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쓴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마담 엘리자베트에게 전해지지 못했고 마리 앙투아네트 사후 반세기가 넘어서야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누이에게 쓴 편지가 죽기 전에 시누이에게 쓴 편지가 시누이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누이는 이 편지를 읽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왕비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반세기가 지나서야, 그러니까 50여 년이 지나서야 이 편지가 공개됐다 그겁니다. 한번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그 마지막에 그 시누이한테 쓴 편지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편지입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씨,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는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치욕적인 죽음의 선고가 아니라 당신이 오빠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겁니다. 나는 이제 잠깐만요. 시누이. 나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 당신의 오빠를, 그러니까 남편을,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최후 순간에 그분과 마찬가지로 처신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양심의 거리 낄 것 없는 사람은 모두 그렇겠지만 나는 극히 평온합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남기고 가는 것이 정말이지 마음에 걸리는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목이 잘릴 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지금 뭐 40이라면은 지금 여자들 40이라면은 뭐 철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이 갓 40 정도 된 여자가 단두대에 죽기 전날 밤에 이런 그 죽고 사는 걸 겁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사실인데 누구나가 그러니까 너무 이 목숨을 버리는 데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이런 식의 이제 담담하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 40에 죽으면서도 얼마나 이 여자가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했는가. 마치 세상을 많이 산 한 80대 왕비가 죽는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쓴 거죠. 심지가 곱고 마음씨가 좋은 아가씨, 당신을 위해서도 나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려는 다정한 마음씨로 모든 것을 희생해온 당신을 남겨두고 떠나게 됐다니. 재판의 변론을 통해서 나는 내 딸이 당신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불쌍한 어린 것. 그 아이한테는 편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쓰더라도 전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질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나의 이 편지를 위한 축복을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자란 뒤에 당신을 만나 당신이 착한 마음씨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주장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고든 심지를 가지고 신뢰하고 화합하면 행복해지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딸은 연상이므로 누나로서 풍부한 경험과 아름다운 마음씨로 동생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누나에게 우정에서 우러나오는 염려와 봉사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서로 도우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 가운데도 우리들의 우정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행복이란 친구와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질 때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말고 어디에서 아름다운 내적인 친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아버지 마지막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훗날을 경계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면 우리들의 죽음에 복수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번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또 무슨 말이 될까요? 남자의 적은 남자다. 또 이런 말도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의 적은 남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그 신우이하고 그 오빠의 부인, 신우이하고 오빠의 부인하고도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북한도 보세요. 북한도 이 김여정이가 자꾸 나와서 설쳐대니까 이설주가 그 김여정이가 자꾸 설쳐대면서 하니까 그걸 못 봐주는 겁니다. 이설주가 못 봐줘가지고 이설주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설주가 그 딸 김주혜를 김주혜를 자꾸 이렇게 김정은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대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김주애가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 게 그 신우이, 예? 신우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신우이와 오빠의 그 부인과는 대부분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같은 여자잖아요. 예. 오빠의 동생도 오빠의 여동생하고 오빠의 부인이 대부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은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신우이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아마 이 사이가 좋았던 모양 같아요. 그 신우이와 왕비가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나는 아이가 당신을 괴롭게 했음을 압니다.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강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의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씨 가치를 받아들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재판 당시 루이 17세의 증언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신우이에게 그 마지막으로 이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가 신우이에게 제대로 전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이 편지를 읽어볼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신에게 이제 나의 최후의 생각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도 없었거니와 재판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는 통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톨릭의 사도적인 신앙을 품고 죽습니다. 그것은 내게 성장해왔고 내가 잘나는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위안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내 종교의 사제가 계실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내가 있는 이 장소에 오신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죠.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래오신 것처럼 나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정과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카톨릭을 믿고 있었네요. 카톨릭 신자였었네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주었던 모든 괴로움을 용서해 주기를 나는 모든 사람, 특히 사랑하는 아가씨 당신께 기도합니다. 나는 내게 고통을 주었던 나의 모든 적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형제 자매에게 안녕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내가 지금 죽으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들을 생각했었다는 것만이라도 그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동안 이 세상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이별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이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 다정한 아가씨, 이 편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신우이가 이 편지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편지를 신우이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불쌍한 아이들과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포옹합니다. 당신과 아이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일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이제는 신앙적인 의무만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므로 아마 사제 한 사람을 임의로 데려오겠죠.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전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는 중간에 끊겼는데 형리가 그녀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다가 이제 중간에서 편지가 중단이 됐는데 왜 그 편지가 중단이 됐냐면은 형리,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그 왕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쓰다가 이제 중단이 된 거죠. 마리의 앙투아네트는 죽기 직전까지 자식들과 엘리자베트가 살아남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인 루이 17세는 어린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으며 딸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는 그녀의 소원대로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지만 일평생을 프랑스 혁명이 남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마담 엘리자베트 또한 이 편지를 받지 못하고 몇 개월 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누이, 그 마리 앙투아네트 시누이도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죽은 지 몇 개월 후에 시누이도 똑같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처형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 루이 16세 예? 마리 앙투아네트 남편인 루이 16세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리고 왕비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리고 시누이마저도 몇 개월 후에 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제가 42분을 지금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을 하고 또 들어와서 저녁 시간에 녹화를 한 거라 내가 뭐 몸이 편하게 뭐 했으면은 이 여담 여기까지 다 리딩을 해서 나갈 텐데 자부지간에 한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42분이니까 한 뭐 한 10여 분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담 이것도 읽을 텐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들어와서 그런 녹화를 하는 거라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고 이것으로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담부터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이 그 일곱 번째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저 마리아 앙투아네트 일곱 번째 녹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는 이 여담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